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이후 세계는 본격적인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인 최은식 미래학자의 서적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는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무력시위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죠. 2021년 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에는 뚜렷한 명분도 없고 서방세계에 반발이 있는데 득보다 실이 큰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예측을 뒤엎고 가용 가능한 병력의 95%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했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러한 전쟁이 중국과 미국을 자극시켰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이 장악한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세계대전 마냥 전쟁을 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경제전쟁 정도는 무조건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정말 끔찍한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일단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미국에 모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사이에 낀 한국의 상황이 매우 난처해지는데요. 당장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58조 5,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는 원유와 농산물 수입액보다 많은데 한국은 이 반도체 수입 중 메모리 반도체가 71.3%, 시스템 반도체가 46.6%입니다. 즉 한국의 반도체는 중국이 없어지면 그대로 나락을 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반도체 시장이 휘청하니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데 그런 시장까지 사라진다? 분명 한국에는 큰 독이 될 것입니다. 최은식 미래학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을 잘 읽고 계산을 잘하고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면 소나기를 피하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환율 정책과 제조 경쟁력을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아웃소싱 되거나 해외에 건설된 제조시설 또는 공장들을 여러 나라로 분산하고 더불어 반도체 수출 시장의 다각화나 반도체 생산품의 다양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이러한 소나기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우발적인 전쟁이죠. 시진핑 주석은 기필코 대만과의 통일 전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최은식 미래학자는 양안 전쟁 시나리오를 예측하였는데요. 시진핑 집권기에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단행한다면 3기 끝 무렵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유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종신 집권 야망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치 세력의 불만과 미국에 대한 좌절감, 세 번째는 중국 내수시장의 버블 붕괴와 경제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민심을 전환할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당장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서로 으르렁거린 전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벌어진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대표적인 예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대만을 떠난 이후 중국군은 공격용 무인기를 진먼섬 상공으로 지나가게 해 무력 시위를 펼쳤고요. 대만군도 이에 사상 첫 실탄 사격을 하며 대응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홍다 사태나 부동산 위기로 촉발된 은행권의 붕괴 같은 일이 발생되게 된다면 중국 내부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충분히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첫 총성은 바로 진먼섬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1차 대만 해협 위기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마오쩌둥은 대만 점령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진먼섬이었는데요. 진먼섬은 동서 길이가 20km, 남북 길이는 5에서 10km 정도 되는 섬으로 주위에 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으며 중국 대륙과 제일 가까운 대만의 최전방 지역에 해당합니다. 진먼섬과 부속 도서로 구성된 진마 지구는 대만이 중국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요새화한 지역이죠. 중국도 대만 본토를 공격하려면 이 진먼섬을 무조건 함락시켜야 하기 때문에 진먼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격의 시기는 아마 2026년과 2027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미 연준의 금리를 4.75%까지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고용 호조와 물가 상승률이 잘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2024년에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고 공화당이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변화를 지켜본 후에 대만 통일전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유지한다면 전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2024년 선거 이후 미국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러운 정국에 빠져든다면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이나 혹은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대만을 굴복시키고 친중국 정부를 수립하는 행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노려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2026년이나 2027년쯤에 대만을 전면 침공하게 될 텐데요. 중국은 빠른 시간에 본토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본토를 직접 점령하려 한다면 두 가지 작전을 먼저 펼쳐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본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통신을 차단하는 소프트앤 하드킬링 전자기파 공격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군의 사이버 작전부 해킹으로 대만의 방공 해상 지휘 및 역습 시스템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만 본토와 군사, 행정, 사회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하고 대만에 공격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중국은 일시에 순항미사일과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통해 대만의 주요 시설을 타격합니다. 대만 군사시설과 병력 대부분이 집중된 대만 서쪽과 북쪽으로 주로 폭격을 하겠죠. 또 중국군은 미국과 일본의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일본이 지정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미사일 수십 개를 날려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군은 진먼성과 기타 부속도서에 병력을 파견해 장악시키고요, 대만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령 프라타스 군도와 타이핑의 섬들에 대한 공격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만군의 저항이 오래 지속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중국군은 대만 본토 서해안, 북쪽과 남쪽으로 동시에 상륙하여 본격적인 전쟁을 수행할 텐데요. 이 상륙 작전에 쓸 수 있는 모든 군사 자산을 활용해 공격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군은 어떻게든 속전속결로 대만을 끝내야 하죠. 아마 최소 3-4주 안에는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계산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하나 있는데요. 대만의 군사력은 세계 20위권 수준으로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군사력을 비교해도 대만이 압도적인 열세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대만 국민이 결상전의 태도를 보이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고, 무엇보다 이를 미국과 주변국들이 절대 가만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테니 더더욱 그러겠죠. 2021년 10월 대만의 친민진당 성향의 대만민주기금회와 친국민당 성향의 양안발전연구기금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모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략 응답자의 80% 정도였습니다. 이는 2018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비해 무려 5-60%가 상승한 수치이죠. 시진핑 정권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하게 제압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여론이 급격하게 돌아섰던 의미입니다. 최근 시진핑 정권의 강경한 주변국들에 대한 대외정책 문제들이 고스란히 중국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대만의 군사력은 중국에 비해 약세일 뿐 열악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만의 일명 고승도치 작전이라 불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대비한 작전이 있는데, 적어도 중국의 몇몇 주요 도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이 대만군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대만이 이렇게 결상전의 태도를 보이며 중국을 늪지대로 빠져들게 하면 중국은 정말로 큰일을 합니다. 바로 미국이 오기 때문이죠.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즉각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대만 무력 침공은 향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승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미 해군이 강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다만 미국이 이전에 1950년대에서 1970년대처럼 압도적으로 우위는 아닌데요. 일단 중국은 내륙에 각종 대함 미사일들을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자신의 모든 전력을 대만에 쏟아부을 수 있지만 미국은 전력이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고 전투가 일어난다면 멀리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낙관론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전쟁은 양안 전쟁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3차 세계 대전까지 확전될 가능성이 높죠. EU와 아시아 친미 국가들이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순식간에 전쟁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진지하게 핵 공격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들이 죽는데요. 물론 그 대상이 서방 국가들의 도시가 아니라 군부대와 같은 곳에 한정되겠지만 이러한 핵 공격은 그대로 핵 보복을 가져다 올 수도 있죠. 물론 미국과 중국의 수뇌부들이 멍청하지 않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닫진 않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시나리오입니다. 최현식 미래학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서술하였는데요. 러시아와 유럽에서의 군사적 긴장감 축소를 위해 전략적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전략적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서 전부 다 격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미국도 큰 경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해버리면 미국도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둘 중 하나를 마치 냉전식의 대탕트처럼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나머지 한쪽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명기해놨죠. 역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믿지 못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교묘히 이간질시켜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데 필요한 중요 거점국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러시아와 중국을 서로 이간질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최윤식 미래학자의 2050 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 경제 시나리오라는 책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세계를 쉽고 재밌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큰 미래에도 이 책의 내용과 똑같이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재밌게 예측하고 어쩌면 예언서가 될 수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